지난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이곳은 부산 서면의 상상마당.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나의 인생 그림책 만들기 로빠꾸 버킷리스트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시원한 듯 섭섭한 듯 상상마당에 모인 참여자들, 마지막 시간이라 그럴까요? 하나 둘 완성이 된 참여자들의 다양한 버킷리스트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런 동화책을 만드는 기회가 사실 잘 없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도 이제 만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그림으로 또 그려서 참 좋은 기회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달에 가고 싶어하는 소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달은 엄마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을 이제 달에 가고 싶다라고 이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고 싶은 엄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이제 그림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항상 이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한 달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의 모습, 달나라 여행을 꿈꾸는 버킷리스트, 찾아가고픈 달, 찾아가고픈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를 달에 비유한 이 그림은 우리 삶에서 꿈, 버킷리스트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꿈을 표현한 버킷리스트는 역시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8주 동안 이제 버킷리스트 팀, 20대, 30대 팀들을 이제 8주간 수업을 했는데, 일단은 다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또렷하게 있다는 게 제일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너무 열정적으로 그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그 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또 그려서 또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또 완성본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었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한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 농땡이 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8주 동안 뭔가 제 이야기가 담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값지고 조금 너무 좋고, 또 특히나 여러 작가님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림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8주 동안 너무 재밌었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드는 동안 매우 뿌듯하고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부족한 게 많았는데 단단쌤이 잘 가르쳐 주셔서 아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